잘 긁히는 성격. 정복자 프랑슈아가 죽었다. 세이브하고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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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소녀와 같이 가는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빠져야 돼. 내 생각엔 문리스를 빼는 게 좋아 보이거든? 왜냐면 지금 소녀가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바친다. 문리스를 제물로 바친다. 네. 미안! 렛츠 고. 어지가 돼요. 소녀? 소녀는 어둠 속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조심하렴. 그러다 떨어질라. 소녀는 당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 짓는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다. 구토감이 몰려온다. 당신이 이러는 와중에도 소녀는 매우 차분해 보인다. 오히려 지금 이 공포는 소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어? 뭐야? 사탄 들렸다. 엑소시스트야?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녀는 전보다 훨씬 더 격하게 바닥을 구르기 시작한다. 강제 손상? 어둠 속에 전혀 다른 존재가 도래한 게 느껴진다. 응? 공포와 허기에 신께서 강림하셨다? 눈앞에 신께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격한 고통과 어스름 속에 온몸을 비틀거리고 있는 듯하다. 공포와 허기의 신께서 새로운 형태를 취하셨다. 한때 그저 연약한 소녀였던 이제는 신이 된 그분께서 바닥에 떨어진 인형을 보며 추억에 잠겨있는 듯하다. 지금이니! 당신은 눈앞의 괴이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한다. 아, 어떻게 된 거야? 아, 눈앞에 신께서 당신 말에 응답하고 있다. 허나 그분의 언어는 당신의 이해를 넘어섰다. 뭐야? 공포와 허기의 신께서 새로운 형태를 취하셨다. 눈앞에 신께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또 변신해? 아니 대체 몇 단 변신이야 씨. 공격 승리! 공포와 허기의 신께서 당신의 고통을 눈치채신다. 어? 레벨 10 밑바닥. 어? 바닥에는 더 바닥이 있다는 것인가? 왜 저항하는 거죠? 내 다리 어디 갔어? 어느 시점에 당신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당신이 이미 너무나 깊게 파고들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이 불가피하다면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누워 지켜봐주세요. 이 어둠 속에도 새로운 것들이 피어오르기 위해 춤추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지하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았다. 세상을 주무르는 이 거대한 계획에 자신의 역할을 다했음에도 그 누구도 그대의 공헌을 기억하지 못할지니. 진실로 새로우신 바로 그분의 탄생에서 그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니. 그대의 공헌과 함께 새로이 태어나신 그분의 위상은 새로운 신들을 넘어 필시 고대의 존재들에 비견될 것이다. 신생신으로서 승천하시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당신에게 연민을 품었다. 어쩌면 당신의 운명은 새 시대의 자비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그 순간 당신은
한없는 편안함을 느끼며 눈을 감는다. 공포와 허기의 신. 죽었어? 죽은 거야? 님들 법사캐 좋아요? 아, 왜냐면 나 그 C엔딩 그 하드모드로 할 거거든. 자, 아무튼 이번에는 파괴와 기근 난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스로 할게요. 태초김도. 썩은 고기를 준다. 렛츠고. 지나가. 그냥 지나가. 괜찮아 괜찮아. 스니즌. 스니즌. 오케이. 저 어떻게 하지? 스니즌. 오케이. 열어. 아주 미약하게나마 그의 숨이 붙어있다. 그는 살아있다. 오케이, 오케이. 내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기억상실증인 것 같군. 하나 분명한 건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걸세.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해졌어. 나와 동행해줄 수 있나? 물론이지. 이가르드가 파티에 참가했다. 영광이군. 세이브! 아, 미친 까마귀 돌아다니는데 어떡하지 저거?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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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 도주 되나요 혹시? 오 신이시여! 아유 오줌 싸지 마. 그래, 내가 찾으려던 건 저 어둠 속 넘어 있었어. 뭘 찾던 거지? 고대 도시.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 먼저 뭔가 하고 있어. 그래. 오 반갑군. 날 여기서 좀 꺼내주면 좋겠군. 어떤 임무든 해내는 남부의 용병 카하라라고 하네. 가보자고. 용병 카하라가 아무 말도 없이 당신의 파티를 떠난 듯하다. 청생 유리병이 사라졌다. 도둑 맞은 게 분명하다. 아이 도둑놈의 새끼 이거. 도적이었네 이 새끼 이거. 오이 깜짝. 어! 뒤돌아보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제 그 항문을 따가는 괴물이거든. 그래서 이제 항문 출혈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자, 이놈의 공략법. 공격한다. 이놈은 광역 공격으로 전신 마사지 해주면은 한방 컷이야. 폭발성 유리병. 빠바박. 도로로록. 뭐야? 어? 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어? 아, 걔 말고! 자, 저 무기 든 손 때려야지! 야! 아, 근데 원래 저거 폭발성 유리병으로 안 돼요? 배고프면은 폭발성 유리병 데미지도 깎여요? 폭발성 유리병도 배고프면은 아 배고파 힘이 안 나 이러면서 폭발이 약해지는 거야? 아 그런 거였어? 괜찮아 잘 되겠지. 잘 풀리겠지.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이제. 뭐야 카하라. 살아서 보니 반갑군. 걱정했다고 임마. 아 나도 다시 보니 반갑군. 내 말이 진짜로 양몽 같은 지하 감옥 안을 더 이상 혼자 다니고 싶지 않다니까? 제발 나도 끼워주면 좋겠는데. 어? 동료가 됐네? 아 잠깐 근데 나스흐라 영입하려면 지금 하나 보내야 되지 않나? 미안하다. 대의를 위해서야. 나스흐라 님이라 부르도록. 니놈같이 골빈 쓰레기 자식을 제자로 둔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하지만 이번만은 니놈이 필요할 것 같구나. 나스흐라 왜 머리만 있나요? 너무 강력한 그 존재라서 머리만 빼고 봉인당했어요. 근데 머리만 있어도 이미 개쌤. 신이야 신. 열쇠 내놔. 어 뭐야! 나스흐라 무슨 짓이야! 보이면 그냥 다 태워버리네 미친놈은 그냥. 아 이제 나스흐라가 이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나스흐라 원래 착한데 얘 원래 안 이러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네 또. 아무튼 그 골든 프랑슈아를 잡으러 갑시다. 짐이 왕이 될 존재임은 분명하다. 내게 끝이란 게 있다면 눈앞에 승천뿐이니라.
잘 긁히는 성격. 정복자 프랑슈아가 죽었다. 시간이 치이고 치이더니 늙은이를 상대로 당신은 진정한 정복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세이브하고자. 저거 한 방이었어? 아 몰랐지. 아 저거 뭐 당해본 적이 없으니 뭐 안나 내가 저거를. 이 옥좌가 바로 내가 그리도에 있어서 찾던 그 순간이. 그래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겠지. 여기에 수감되는 것도 다 내가 계획한 일이야. 내 사형 선고도 내가 계획했지. 뭐? 더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대륙을 통합하기 위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바로 그 길이야. 난 이 힘이 필요해. 왕권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힘이. 만약에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데 더 이상 수천 명에 달하는 적들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면 어쩔 땐가. 만약 위대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 어둠 속에 단 하나의 영혼을 던져 넣어야만 한다면, 그 혼의 오염이 필요한 왕국의 전부라면 어쩔 텐가. 리가르드, 지금 너의 논리는 비약이 심한데? 이 세상 모든 왕국이 몰락하는 이유는 권력이나 뭐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말한 그 더러운 토대 기반으로 두고 있는 가치가 불순하니 결국에 다 무너지는 거야. 너 따위 저열한 불안당 새끼가 뭘 안다고. 순 지밖에 모르는 쓰레기 녀석. 새로운 신의 힘으로 대체 뭘 할 건진 정했나? 이놈도 신세계 질서라도 주창해 보려고? 질서라, 정말로 질서를 정립하면 과거 옛 신들의 잔혹함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나? 머저리 녀석, 새로운 신이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지. 새로운 신은 결국 예치대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자리일 뿐이야. 새로운 신이란 건 인간을 가축마냥 도살장까지 끌고 가기 위해 만들어진 직책일 뿐이라고. 왜 그러지 이 고아새끼야. 감히 내가 이 세계에 대한 니놈의 믿음과 관점을 박살내버린 걸까? 입 닥쳐! 닥쳐! 어? 어디갔어? 개같은 새끼! 칠흑으로 뒤덮인 신세계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 나스라 없네? 애초에 못 데려오나 보네. 그럼 방법은 지금 하나밖에 없다. 그냥 다른 동료 다 데려와야 된다 지금. 어차피 나스라 못 데려가면은, 그럼 방법이 있어. 빈스로 강령술 익혀서 해골 데려오는 방법 어때?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리가르드 팔다리 자르고 보내자고? 천재인데? 근데 이거 팔다리 다 자르면 혹시 죽나요? 셀프로 자르는데. 뭐야 얘 팔다리 왜 재생했어 얘. 여기에 해골 있었던 것 같은데? 해골이 아니라 이거 시체였나? 저건가? 이거다. 일어나라. 해골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그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 아하하, 왔어. 젠장. 자, 이제 카라만 데리러 가자. 여깄다. 오 반가워. 어찌 지냈어 김도구? 여기 있다 보니까 미쳐가는 기분인데 넌 어때? 오 이런 이쁘니 이제 그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아. 조금만 더 공허 속을 들여다보게 해줘. 왜 같이 안 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벤당한 시청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어? 뭐야 종양이 생겨났어. 이거 뭐야? 실비한 종양. 치명적인 수식이. 카라 어떻게 데려와? 이거 데려와야지 이길 것 같은데? 아 다시 말 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 유비의 심정으로. 여기야 파멸이니 우울이니 이제 지긋지긋해. 가보자고.
갈 때 가더라도 죽기 살기로 해봐야지, 안 그래? 됐다. 우리라면 할 수 있어.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승리! 빛으로부터 솟아오른 생명체가 다시금 빛속으로 돌아가고 있다. 당신을 그냥 보내주기로 마음먹은 듯. 응? 야, 옷 입어, 임마. 넌 우릴 버렸어. 오, 그래, 기억난다네. 자네에게 모욕을 주려던 건 아니었어. 이 위대한 계획에서 자네의 역할이 다했을 뿐이지. 이전 세계에서 자네와 나눴던 사소한 시비는 여기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네에게 악감정은 없다네. 나는 자네의 신이기도 하니 말이야. 자네에게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자네를 이 어둠으로부터 해방해주겠네. 내게 무릎 꿇는다면 내 친히 자네를 여기서 내보내주지. 약속이다. 무릎 꿇는다. 그거야. 그대의 신을 사랑하라. 당신은 지하 감옥에서 탈출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당신은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 아, 진짜 살려준 거야? 수년간 은둔 생활을 이어가던 당신은 백야 기사단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그들의 전설적인 기사단장 리 가르드와 함께 말이다. 눈앞에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결코 신의 자리를 찬탈해 인간의 구원을 약속할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되어 돌아왔다. 엔딩 C-2 예언. 싸워보자. 넌 내 신이 아니야. 그래도 난 자네를 사랑한다네. 조건 없는 사랑이지. 오, 옷 입었네? 나 벤청자 힐 안 했네? 아니! 구원해주마. 자, 새로운 신 벗기기. 오, 예스! 승리! 크악! 당신은 리 가르드를 쓰러뜨렸다. 예언에 점지되었던 남자, 세상이 오직 자신의 신격을 통해서만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 믿었던 남자. 그 남자의 패배 이후 당신을 가두던 그 끔찍한 요새 밖에서 일어난다. 지금까지 있던 일이 전부 흐릿하게 느껴진다. 꿈을 꾼 건 아닐까? 결국에 당신은 다시금 그 지하 감옥을 떠돌게 됐다. 영원히. 엔딩 C. 노란 옷의 왕. 자, 이렇게 A부터 E까지 메인 엔딩들을 다 봤고요. S엔딩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솔로 모드.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파티원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파괴와 기근 모드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아, 뭐 타이머 택은 아니니까 느긋하게 가자고. 당황하지마. 혼자서 가능하긴 하냐고요? 그 목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도망만 잘 치면 돼요. 제가 이제 또 도망 또 전문가 아닙니까? 자, 조심스럽게. 스니즌. 아! 도주는 할 수 있어. 도주는 할 수 있어. 오. 참. 가면을 쓴 남자. 좋아. 은하 50개의 지도를 바로 사지. 누가 알아? 자네라면 찾을 수 있을지도. 거미 대화로 해결할 수 있죠? 대화로 깔끔하게 거미를 짓밟는다. 아주 손쉽게 거미를 짓밟았다. 이렇게 대화로 해결해주고. 좋아. 보물. 은하 70개 찾았다. 훌륭하군. 진짜로 보물을 찾아내다니. 이 아래 고대 도시가 있을 줄은
전혀 몰랐군. 대체 어떤 공포가 도사리고 있을지, 또 어떤 금은부어가 기다리고 있을지 감도 안 잡히는군. 하지만 여기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군. 자, 그럼 난 이만 보물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지. 응? 내 친이 죽음을 아련할 기회를 주겠다. 폭탄이다, 이 새끼야! 응? 그냥 머리 때리면 되나, 지금? 응, 지금 머리 약해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승리. 철가면과 주황색 유리병을 찾았다. 그리고 지도삼을 찾았다. 지도삼. 머리에 조시 달린 아래쪽에 있는 보물. 여깄다. 머리에 조시 달린 호랑이. 보이죠, 지금 아래? 절로 가면 될 듯? 여기 어딜 텐데? 여깄다. 보물. 왕관! 이 왕관은 상당히 가치가 나가 보인다. 론던 왕국으로 돌아가 괜찮은 상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부족함 없는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왕관만 가지고 돌아가면 이번 임무의 보수를 넘어설 정도의 금과 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깊이 파고들 이유가 없어졌다. 살아있는 동안 이 지하 감옥에서 도망쳐도 될 이유가 생겼다. 보물을 얻었어. 딸 뻔. 그지 같은 던전에서 탈출이야. 아, 안 돼! 안 돼. 탈출이야! 당신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던 자에게 고대의 왕관을 팔았다. 예상을 한참 넘어서는 양의 은화를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어둠을 떠올리게 하던 불경스러운 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당신이 사랑하던 그녀를 홍등가에서 데리고 나와 고급스러운 저택의 처마 아래에 드디어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깊은 잠을 취할 수 없었다. 방 한쪽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주시하며 매일 밤 칼자루에 손이 가는 게 일상이었다. 당신이 끝장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당신이 알던 그 어둠은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는다. 내가 되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당신은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다. 엔딩 S 행복한 결말. 자, 이렇게 피어인 헝거 1을 해봤구요. 아, 재밌었습니다. 야, 그거 해보자. 피어인 헝거 스쿨? 이름을 남학생 던전 나이트 스페셜 게임 모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도전까지. 초심자라면 절대 피해야 되는 모드입니다. 난 남쪽의 카하라라고 해. 내겐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 매년 학교에서 주최하는 추수감사제가 곳이라고. 자, 여기서 문제는 무도회에 가려면 파트너가 필요해. 절대 혼자서 갈 수 없어. 그리고 파트너가 있으려면 일단 누군가 날 좋아야 한다는 걸 의미해. 무도회까지 5일이나 남았다고? 부디 나의 행운을 빌어줘. 첫 번째 날. 허이 카하라, 이 버러지 자식아, 누구한테 중얼대고 있는 것이냐? 그놈의 공상은 집어치라고. 비리는 나는 너놈은 니놈의 몽정은 집에 가서 끝마치란 말이야.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미안한 걸로 니 에이비랑 에미가 돌아오지 않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다. 잘 있어라 병신들아. 까마귀 뭐야? 어째 지낸 너? 미안. 잘 지내고 있나? 나도 이 학교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게 될 때가 있어. 방과 후에 밖에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 너만 상관없으면 같이 가지 않겠나? 아, 물론이지. 아, 좋았어. 좋아. 지하 감옥에 가보려고 했거든. 거기서 만나자고. 고통의 신이다. 고통받는 자. 벽에 걸린 그림을 관찰하고 있다. 그림 감상 중. 뭐야, 복도에 깨시가 있어. 황색 마도사다. 호호, 어서 오게나 행인이시여. 뭘 사겠습니까? 침대. 은하 10개 가지고 있다. 뭘 사겠는가. 공주님 침대. 은하가 부족하다. 아, 이거 뭐 하우징 요소도 있어? 자면 어떻게 되지? 한번 자보자.
첫 번째 날 결과 뭐야? 호감도가 있어 얘네들? 뭐 호감도 게이지 그냥 폼으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하 감옥 레벨 1. 던전 고. 어이 왔구만. 모험은 항상 누군가 같이 해야 즐거운 법. 캄캄한 복도를 홀로 누비는 건 솔직히 위험하거든. 승리. 근데 이거는 본편 맵 재탕이잖아 그냥. 숙소. 아 이게 숙소란 뜻이. 피투성이가 된 변기구멍이 보인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세이브하고 해보자고. 기어 들어간다. 똥통. 아 진짜 못 나가? 아이씨 똑같잖아! 추수감사제의 시작. 그리고 오늘은 바로 무도회랍니다. 자, 다들 파트너 손 꼭 잡고 지하 감옥 파티로 직행하도록 하세요. 뭐야? 왜 진행되지? 뭘까? 지금 왜 고통받는 자랑 손잡고 있니? 이런 이런 이 이야기에도 행복한 결말이 있었다니. 솔직히 말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 그래도 일생에 단 한 번 생과사 경계를 넘나들며 데이트를 해보다니 내 자존감이 끌어오르던걸? 이 위대한 모험에 나와 함께 해줘서 다시 한번 고마워. 시간나면 언제 또 같이 해보자고. 다음에 또 봐. 해피 엔딩. 아 재밌었습니다.